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금융투자 소득세를 정책토론 1탄으로 추진하고 준비위원장으로 민병덕 의원을 선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시대적 검투세 얘기를 꺼내냐? 국민을 때려주는 검투세를 시행한다. 이게 말이냐 개새끼들아.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사모펀드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고 왜곡된 주장입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요. 큰 손들, 종목당 막 10억, 50억 이렇게 막 투자하는 분들, 이분들 대주주들은 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과거 100억에서 50억, 25억, 또 10억 이렇게 계속 낮춰가면서 과세 대상자를 확대했을 때에도 그러면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느냐 이런 예. 우려들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의 공포일 뿐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우리가 열심히 금투세를 막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불리한 상황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고 아니 아직 나빠 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나올 건데 결국 이 안에서 내분이 벌어지겠죠. 단결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할 거고 결국은 금투세가 통과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하나 써요. 얘기해. 그거 말고 이거 써요. 야 씨발로 봐. 야 씨발!